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성장기업분석팀장 박연주입니다. 치열한 AI 전쟁에서 알파벳의 경쟁 우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에는 알파벳의 AI 역량이 검색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한 일을 할수 있는 범용적인 지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알파벳이 AI 검색, 에이전트, 그리고 대형 신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크게 넓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검색 업체에서 범용 AI 업체로 광대한 영토 확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먼저 AI 검색으로 진화하면서 검색 광고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점을 빼고 싶어서 이 적당한 병원을 찾아야 했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검색창에 점 빼주는 병원, 이렇게 키워드를 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이 수많은 사이트들을 일일이 방문해 제 점의 종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빼야 하며 그런 점을 빼는데 특화된 병원이 어디인지 일일이 찾아야 했겠죠. 또 병원 사이트에서는 제가 원하는 답변을 충분히 얻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카페나 블로그에서 몇 시간씩 시술 후기를 읽어봐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글 재미나이에게 1차적인 검색을 시키고 재미나이가 찾아준 결과 중에서 저에게 적합한 병원을 찾았더니 30분도 안 걸려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저는 뭐든지 조금만 궁금하면 바로 재미나이에게 물어봅니다. 알파벳 입장에서는 검색 쿼리가 증가하는 것이죠. 또 재미나이가 잘 찾아주기 때문에 제가 재미나이가 추천하는 사이트를 클릭하고 실제 그 병원을 방문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는 쿼리당 광고 단가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죠. 실제 24년 구글의 검색 쿼리량은 23년 대비 22% 증가했고 AI 검색도 키워드 검색 대비 광고 효과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AI 검색이 더 확산이 될수록 알파벳의 검색 광고 매출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둘째, 지금은 AI가 검색을 주로 하지만 이 에이전트로 진화하면 알파벳의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번거로운 쇼핑을 대신해주는 쇼핑 에이전트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구글에서 상품 정보를 검색만 하고 실제 구매는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사이트에 가서 하죠. 하지만 쇼핑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면 재미나이가 저를 대신해 쇼핑을 해주고 판매업체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이 검색에서 이커머스로 확장되는 것이죠. 셋째, 중기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 신약 개발, 로보틱스, 게임, AI 반도체 등 각각 수조 원 이상의 대형 신사업이 성장할 잠재력이 높습니다. 자율주행의 경우 과거에는 엔지니어들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했지만 이제는 AI가 학습하고 행동합니다. AI가 기술 개발의 핵심이죠. 신약 개발에서도 AI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개발한 단백질 구조 예측 프로그램 알파폴드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는 것이 이를 명백하게 보여주죠. 과거에는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일일이 실험해서 예측해야 했던 단백질 구조 문제를 AI가 순식간에 풀어버린 것입니다. 로봇 개발도 AI 기술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실제로 알파벳은 제미나이를 로봇 행동에 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알파벳의 나노 바나나 같은 모델들은 실시간으로 고품질 영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게임이나 영상 산업도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알파벳의 AI가 자율주행 엔지니어가 되고 신약 개발 연구원이 되며 게임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알파벳이 AI 전쟁에서 계속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제미나이 3.0은 오픈 AI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다른 빅테크들의 모델 개발은 예상보다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다만 모델 기술 자체는 경쟁사들도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관건은 연산 능력과 사용자 기반입니다. AI에 필요한 자금이 기업당 연간 100조 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얼마나 빠르게 연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산 능력이 있어야 모델 기술도 개발할 수 있고, 방대한 사용자들에게 높은 품질의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현금 창출력과 AI 반도체입니다. 알파벳은 기존 사업에서 연간 200조 원 이상의 현금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오픈 AI와는 압도적인 차이죠.
특히 경쟁사들은 자체 반도체를 아직 개발하고 있거나 사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쉬운 추론용으로 쓰는 반면, 알파벳이 자체로 개발한 반도체 TPU는 프론티어급 모델인 제미나이 3 학습에 사용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경쟁 업체인 엔트로픽으로부터도 대규모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 엔비디아에 의존해야 하는 경쟁사들 대비 빠르게 연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30억 명 내외에 달하는 방대한 사용자 기반은 AI 서비스를 대규모로 배포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자 사용자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플라이휠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AI 서비스를 써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시연은 쉽지만 상용화는 어렵습니다. 현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 모든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충분히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성능을 끌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현실 세계에 빨리 적용을 해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성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야 하죠.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먼저 배포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통해 다시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플라이휠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승리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알파벳이 여기서 의미 있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혁명 이후에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2007년 약 0.2조 달러에서 2025년 현재 3.9조 달러까지 약 18배 성장했습니다. 기존에는 PC에서만 검색하던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 접속을 하게 되었고 훨씬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또 PC와 달리 모바일은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해 타겟팅된 광고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바일 광고 시장이 크게 성장했고,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 알파벳의 점유율이 4.5%에서 30.1%로 상승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AI가 가져올 변화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검색으로 진화하면서 검색 쿼리가 늘어나고 광고 효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검색 이외의 영역으로도 확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AI 에이전트, 그중에서도 쇼핑 에이전트에 상용화는 알파벳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율주행, 신약 개발, 로보틱스,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AI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면서 알파벳이 메이저 플레이어로 성장할 잠재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성능 AI 반도체의 상용화는 반도체 및 클라우드 분야에서 알파벳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최근 알파벳 주가는 제미나이 3가 성공적으로 출시되면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광고 매출 증가 잠재력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수준이고, 아직 범용 지능 확보에 따른 광범위한 사업 확장 가능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블이냐 아니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 투자가 결국 결실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입니다. 알파벳은 AI 투자가 충분히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검색으로 진화하면서 검색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파벳이 개발하고 있는 AI가 검색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범용적인 지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벳의 AI가 저 대신 쇼핑해주고 운전해주고 로봇이 되어서 집안 일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5년 알파벳의 광폭 행보가 기대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인사이트 있는 내용으로 자주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